네, 유가족 부대표 이정민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정조사를 보면서 너무나 한심했던 것이 도대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국정조사에서 그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증언할 때 그 오만한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거짓 증언하고 나오지 않고 도대체 저는 그런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약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제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오지 않는 증인들 국회에서 좀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를 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연장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국정조사 연장을 100일을 하든 200일을 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는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이 없는 청문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증언을 안 듣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도 좀 강력히 추진을 하셔서 꼭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는 녹사평 그 추운 곳에서 아이 또 모진 바람과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추모 공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부탁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한 곳도 진정성 있게 저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을 들어주시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